이 세상에 없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외에 좋은 분들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자녀, 글쎄 없습니다. 또한 좋은 교회 없습니다. 스펄천의 목사님의 일학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좋은 교회를 찾아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한 교회를 발견하고는 스펄천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찾던 좋은 교회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당신 그 교회 가지 마시오. 당신이 그 교회에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좋은데 구성원들이 자칫 교회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땅에 좋은 일꾼들, 글쎄 좋은 목사, 좋은 전도사, 좋은 또 교회 직분자 찾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각자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좋은 교회 구성원이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합니다 하는 단어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온전하다는 뜻은 무엇보다도 준비시킨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 단어를 표준 세번역에 보면 성도를 준비시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나 교사나 또 교회 여러 가지 직분자로 세움받는 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들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준비시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준비된 데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준비되지 못한데 누구를 준비시키며 누구를 온전하게 한단 말입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 이스라엘의 유명한 영도자 모세를 보십시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 생활할 때 어느 날 자기 동족을 보려고 왕궁 밖으로 나갔죠. 그들이 고대에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인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주위를 살펴보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사람 애굽 가눈을 쳐서 모래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이 사실이 탄로 나와서 그는 더 이상 애굽 궁중에 머무를 수가 없는,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처럼 준비되지 못했을 때 뜨거운 피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혈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외로운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단순히 외로운 양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동족을 이끌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준비되는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그가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호렙으로 이를 때 가시덤불 가운데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이르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즉 모세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히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온전함이란 단어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전함을 이루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성과 성품이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의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감정과 관계와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사람,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교회에 세워진 여러 직분자들, 예를 들면 목회자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뭐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지 않고 직분만 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해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인격을 담지 못한 사람들로 인함입니다.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신도 구원받지 못할 뿐더러 구원받을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라면, 이런 직분자라면 차라리 사역자가, 직분자가 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평생 온전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단절하고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교제하며 어울려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세속과 단절하고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교제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의 접촉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접촉하여 온전해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불치병이라 불리던 나병 환자,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온전함에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습니다. 열두해를 혈중을 앓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흘러나와서 그 여인은 연약한 가운데서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나인성 가부의 아들, 죽어 장례 행렬 나갈 때 예수님이 그 행렬을 멈추시고 그가 나아가는 관에 손을 대셨을 때, 당시 시체에 손을 만지면 그 부정함에 대해도 그 사람은 그 시신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함을 입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과 접촉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죠. 제가 그 계명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 사람은 이 말씀에 그만 고민만 하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영역에서의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영역에서 순종의 장애물을 넘을 때 비로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15라운드를 뛸 때 처음에는 옆에 이제 코치가 주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중반쯤 되면 더 이상 코치의 주문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코치의 조언보다는 평소에 쌓은 그 훈련, 평소에 쌓은 훈련량에 의해서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지동산에서 배운 학문은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신학적 큰 사고의 틀이 세워지는 기간입니다. 또 스스로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기초를 쌓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 선지동산에서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지동산에서 배운 거 3년 지나면 다 바닥이 난다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쌓은 그곳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세워진다고. 우리가 사역자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책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위한 최고의 복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역자를 위한 최고의 복지가 무엇입니까? 휴가입니까? 아니면 높은 페이입니까? 아니면 그저 주일 오전에 한번 나가서 사역하는 거, 그것이 최고의 복지일까요? 물론 이것들이 당장에는 부분적인 복지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지는 아닙니다. 제가 부교역제 때 일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새벽 예배 마치면 무조건 테니스 코트에 집합했습니다. 만약 빠지면, 새벽 예배 빠지면 벌금은 안 되는데 이 테니스 코트에 빠지면 벌금을 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교회가 어딨나 싶었습니다. 새벽에 책을 보고 새벽에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당시만 해도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한 잠 자야 그 다음에 활동하는 그러한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 매일 운동하다 보니까 제 삶에 새로운 루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벽 예배 끝나고 잠을 자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얼마나 철저히 훈련받았는지, 그 훈련이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 억제로 훈련시켜주신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평생 고마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체풀 요청을 받고 제 마음속에 드는 여러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역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부교역자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가 무엇이겠까? 그때 우리 동역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또 목사님 또 얼마나 또 일을 또 고되게 시키려고 뜸을 들이시는가, 아마 그런 표정도 읽을 수 있었고요. 당장 대답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교역자를 위한 최고의 복지는 휴가나 높은 페이, 뭐 적은 사용, 그거 아니다. 최고의 복지는 혹독한 훈련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교회 다시 지원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동방아스럽게 일 많다고 소문 났다서 지원 안 한다 소문이 가득한데 말이죠. 그것은 당장 힘들지만 어떻게 훈련받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내가 어떤 사역자로 나타날 것인가 결정난다고. 신학교 졸업할 땐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말이죠. 그 훈련에 따라서, 그가 받은 훈련에 따라서 이 다음이 결정난다고.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훈련하자. 그 훈련은 다른 거 아니다. 경건 훈련이다. 경건 훈련의 내용이 있죠. 주제권을 얼마나 삶 속에서 인정하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서느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주일에 내가 전도 몇 명 했느냐 말이죠. 자기 건강관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예배, 새벽예배, 그리고 설교 청취, 그리고 가족들과의 대화, 그리고 하루에 다섯 가지 이상 감사를 나눠보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해보고, 우리 모두 다 이런 경건 훈련이 필요한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누가 체크해 주지 않으면 그냥 지적인 동의로 끝나고 맙니다. 따라서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주말에 경건 훈련표를 제출하라고. 그 대신 이런 율법이 아니다. 이거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한 주가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담임 목사 보기에 깐깐해서 다. 한 주 지난 토요일 날 전임 사역자는 물론 준전임 사역자들도 다 제출했습니다. 제가 교육자들 모임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이 경건 훈련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모두가 다 좋아했습니다. 군인도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병이 될 수 있고 하사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을 스스로 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목사 아들이면 뭐 성골이니 장로 아들이면 뭐 진골이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이 주간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런 얘기 지금도 있냐 했더니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구비되었느냐,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온전함은 평생에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의 반열에 모두가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 기울여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또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히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때가 되어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 온전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